그래서 오늘 제 프로그래밍 팀원 두 명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 RSL이라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RSL 이렇게 프로그래밍 팀 3명으로 하고 있는데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것저것 웹사이트도 만들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에요. 제일 친한 친구들인데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정보 처리 기사가 일반인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컴공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들 둘 다 컴퓨터를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도 컴퓨터 보안 쪽을 공부했고 이 친구도 시스템 쪽을 공부했어요. 각자 자기소개 한 30초씩만 해주시죠. 저는 건이랑 같이 대학교 다니고 컴퓨터 전공했고요. 그리고 한국 와서 저도 똑같이 한국에서 대학원으로 시스템 쪽을 공부했고 지금은 회사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컴퓨터공학부 학교들 얘기해야 되나?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보안 전문 회사에서 한 2년 동안 일하다가 건이와 큰 꿈을 가지고 저랑 그 전화 통화로 인터뷰한 그 보안 전문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셋이 공통점은 자격증이랑 별로 이렇게 막 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아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 자격증 있으신가요? CCNA 군대 가려고 하나 땄다고. 군대 가려고. 그거 말고는 정보 처리 뭐 기능사나 기사랑은 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4년제 대학교만 졸업하면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활용도는 야 뭐 공무원 시험 가산점도 주고. 그러니까 이 시험은 4년제 대학 모든 졸업자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몇 문제예요? 그럼 다 100문제입니까? 엄청 많네. 알고리즘, 자료 구조. 그러니까 좀 되게 다양한 걸 한 시험에 압축해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거창하다고요? 과연 이게 진짜 실무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지. 실무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이거 실기 아니야? 실기구나. 아, 실기 시험이네. 2020년부터 뭐 적용 변경이 된다 하네요. 소프트웨어 위주로 가네. DB는 여전히 있고 운영체제가 없어지네. DB만 있고 나머지는 좀 소프트웨어스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니즈에 맞게 가져갈 수 있겠지? 매년 가장 많이 응시되는 시험 중에 하나니까 저희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컴퓨터를 전공한 3명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화면 왼쪽에 이 정보처리 기사 2019년 3월 3일 필기 기출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한번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문제는 다르고 재미없는 문제는 100문제니까 그냥 넘겨 띄워도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공부는 좀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이니까 컴퓨터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정보처리 기사를 보면은 어떨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볼게요. SQL에서 뷰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뷰가 뭐죠? 뷰가 가상 테이블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상 테이블을 뷰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테이블 가지고 뭔가 여기 보면은 킬은 뭐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명령어죠. 드랍은 이제 테이블 타는데 보통 드랍을 쓰고 이게 만약 테이블이라면은 이게 테이블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는 가상 테이블하고 그 뭐 드랍이지. 드랍 테이블. 어차피 이것도 일종의 테이블이야. 야 근데 킬이 있어? 아 드랍이야? 처음 뭐 답을 바로바로 보면서 시작할까요? 답을 바로바로 볼게요. 보지 마세요. 1번, 3번이 맞네요. 이게 아마 뷰가 진짜 테이블이 맞나봐요. 그러면은 2번 문제로 넘어볼게요. 이거는 약간 DB의 명령어와 익숙한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릴레이션의 디그리와 칼디널리티가 뭔가요? 디그리가 뭐고 칼디널리티가 뭔가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인 것 같은데 엔트리? 엔트리라고 하죠 보통? 로우가 3개가 있고 콜룸은 4개가 있는데 아 그러면은 뭐야?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무슨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서. 디그리와 카드널티의 정의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혹시 DB 테이블 많이 만들어 보셨나요? 만들어 보긴 했는데 저런 개념을 쓴 적은 없어서요. Attribute이랑 Entity. 디그리가 Attribute예요? 아 누가 말씀하셨네. 디그리 Attribute 수가 디그리 하나 둘 셋 네 개가 Attribute네요. 투플 수는 3개 그러면 4와 3인가요? 칼디널리티가 투플 수니까 3개잖아요. 1번 같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 1번이 맞네요. 디그리가 4와 칼디널리티가 3이 근데 왜 디그리와 칼디널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셨어요? 칼디널리티 뜻이 뭐지? 사실 이걸 행이 몇 개냐 혹은 뭐 열이 몇 개냐라고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디그리 무슨 이 각도도 아니고 말이야. 괜히 어려운 척을 해본 문제였네요. 3번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논리적으로 정의하는 스키마래요. 와, 이거 무슨 스키마지? 한국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왠지 느낌은 일본 같은데. 이 아마 전체적인 거라고 하니까. 아, 외부 스키마? 왠지 개념 같기도 하고요. 개념. 왜냐면 외부는 영어로... 외부만이고 내부는 내부만인데 이 전체를 말하잖아요. 이런 걸 학교에서 이렇게 막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배웠겠죠 아마도. 나 영어를 까먹었어. 영어 단어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들으면 조금 더 낯익을 것 같아. RDBMS에서 Tabled Relation 이런 거 Conceptual Schema. Conceptual 이게 맞는 거 같죠? 그럴싸하다. 답 하나 볼게요. 눈 감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1번이 맞네요.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개념 스키마다라는 걸 알아야만이 실무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거겠네. 이것도 약간 외우는 외우는 문제 같기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병행제어 패럴리즘이죠. 이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보통 패럴라이즈를 한다고 한다면 뭐가 좋아지죠? 아,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무언가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그쵸. 어떤 이점이 있나요?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있다면 성능이 동시에 일을 처리하게 되니까 좋아질 그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병행제어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읽어볼게요. 시스템 활용도 최대화. 이거는 뭐 오케이? 병행제어가 컨커런시 컨트롤인가? 제어니까 컨트롤이 맞네요. 근데 굳이 이거 단어를 병행제어라고 따로 안 봐도 되고 그냥 패럴리즘의 목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응답 시간도 최소화가 되죠. 왜냐면 많은 그렇지. 서비스들을 패럴리하게 진행을 하니까 최소화가 되죠. 데이터베이스 공유 최소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거.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병행 제어를 할 때 누군가한테 공유를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저 프로세스에서 그치, 프로세스 간의 공유를 한 DB에 접근을 하겠죠? 프로세스 간의 공유를 그쵸? 최소화한다. 그럼 그 프로세스 간에 공유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공유를 최소화하는 거는 공유 최소화 되게 어렵다. 일단 답을 읽어보죠. 일관성 유지. 병행 제어를 하면은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되나요? 근데 병행 제어가 컨커런시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컨시스턴시 유지는 맞는 거고 2번 응답 시간 최소화 이거는 그것도 맞죠. 컨커런시 컨트롤이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행 제어가 지금 정확히 무슨 걸 말하는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파라렐 프로세싱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응답 시간 최소화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컨커런시 컨트롤을 하면은 오히려 그 아톤시티 이런 거 같은 거 지키기 위해서 응답 시간이 그쵸. 최소화되는 게 목적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3번을 제가 아까부터 계속 눈여겨 공유 최소화 무슨 뭘 공유한다는 거죠? 뭘 공유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건가? 제가 답을 한번 볼게요. 눈 가리세요. 4번의 답이 3번이네요. 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병행 제어를 하면은 최대한 많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병행을 하는데 일관성 유지는 힘든데 문제의 단어가 병행 제어잖아요. 그러면 병행을 제어하는 거 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유지가 되려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이 공유를 최대화할 수 있잖아요. 같은 한 빅데이터에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 공유를 최대화할 수 있잖아요. 패럴라이즈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 개념에서의 최소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거 뭔가 이 교재에 이런 텍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달라 그냥 따온 것 같아. 학적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널 값이 아닌 학생명을 모두 검색할 때 SQL 구문으로 오른 거 셀렉트 올 학적 웨어 전화번호 이거 3번이죠? 이거는 시문법이고 그죠? 그지 그지 2번 아니에요. 이게 not이라고 이제 키워드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DB에 이 정규형에서 3정 이거 regular expression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정규형이 뭐지? 레깅스인데 이 단어를 모르겠는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규형이 뭐예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데 사촌 아니 사촌 사람 이름 같지? 사촌 형 이름이 정규형. 근데 이게 DB 문제거든요? 그래서 DB 노멀라이즈 같다! DB 노멀라이즈! 맞아 나 꼭 이거는 제가 시험 볼 때 그 전화를 외웠어요. 그리고 까먹었어요. 누구 형인지 이거는 2정규형이야? 이거는 제3정규형이야? 이러면서 뭐 답 1번이라네요? 아무도 모르죠?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스템 카탈로그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뭐 사면은 뭐 카탈로그 주는 뭐 그런 건가? 저 말할게요. 저 이거 몰라요. 저 아니, 시스템 카탈... 4번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좀 시스템 정보를 아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이건 그냥 약간 도덕 문제 같은 거. 그럼 한번 다 볼게요. 눈 감으세요. 오케이 4번 맞네요. 넘어갈게요. 다음 트리를 포스트 오더 트래버스한 결과는 야 이거 포스트 오더 뭐 프리 오더 아 나 이거 공부했었는데
ABD, CEF 그게 프리워드 아닙니까? 몰라. 그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C DB EF CA. 4번? 4번? 그냥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인터넷에 뭐 외울까지 이거 면접 볼 때 어디서 한번 해요? 물어봤었어. 근데 이게 DFS인가 BFS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겠죠, 뭔지는 뭐. 잘 몰라서. 아 그럼 4번 맞네. 4번 DB DB EF CA로 가볼게요. 눈 감으세요. 오케이 맞다. 이게 근데 DB에서 나올 문제가 맞아요 이게? 이건 DB NG.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중 응답 시간, 저장 공간 효율화, 트랜잭션 처리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은? 그냥 다 관계가 있는데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설계 단계예요. 설계 단계. 지금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네 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다 연관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4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솔직히 4번이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실무를 하다 보면은 4번이 제일 밀접할 것 같아.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하이레벨로 이렇게 다 뽑아서 써가지고 직접 쿼리 안 짜서.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요구 조건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받아들일 데이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거를 최대한 최적화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DB를 설계할 때 요구 조건 분석까지 하나? 애초에 당연히 하죠. 그게 뭐 첫 번째 하는 일일 텐데. 왜냐면 저희가 어떤 데이터 가지고 노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논리적 설계도 해야 되고. 논리적 설계가 뭐야? 저는 요구 조건 분석 같아요. 제일 밀접한, 가장 밀접한 관계잖아요. 밀접하다는 게 클로즈리 클로즈죠, 클로즈. 근데 밀접을 누가 정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이 가장이라는 정도를 누가 좀 주관적인 면이 할 겁니까? 집에 가서 DB 공부 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답은 2번일 것 같은데 실상은 4번인 것 같아. 저는 4번으로 갈게요. 것 같아. 전 4번으로 갈게요. 저는 1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2번. 1번 뭐야? 오~ 물리적 설계가 왜 밀접해? 야 물리적으로 가깝 밀접하잖아. 클로우스. 아니 물리적 설계가 필요가 없는 게 요즘 클라우드 DB가 잘돼 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어서. 어? 아 저장 공간이 물리적 그거예요? 아주 잘못 이해했나 보구나. 저장 공간이래. 물리적인 사이즈 디바이스에 스택에서 A, B, C, D 순서로 A, B, C, D 오케이 순서로? A 먼저 푸시합시다. A 먼저 푸시를 했어요. 푸시. 그 다음에 B가 푸시. 밑에로 푸시가 됐어요. 그리고 팝 그럼 B가 나오겠죠? 잠깐만 아니지. 아니 이 사람아 위로 쌓아야지. 위로. 아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위로 A, 이렇게 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뺄 거예요. 쌓아야죠. 쌓을 거. 오케이 오케이. A를 쌓았어요. B를 쌓았어요. 그 다음에 팝 B를 뺐어. B가 나오고 C가 푸시가 되죠. C를 푸시하는 건가? 그 다음에 C 팝. 그럼 B, C 그 D 푸시 팝 D B, C, D, A네요. 문제 이해를 못하겠어. 아, 왜 이걸 이해를 못해? 아니, 잠깐만, 소리 하고 잠깐만. 첫 푸시가 A를 푸시한다는 거야? 아니면 A, B, C, D가 이미 자료 구조 안에 있다는 거야? A, B, C, D가 그 엔트리예요, 엔트리. 앞으로 들어올 엔트리들. 앞으로 들어올 엔트리. 그치. 그러니까 푸시 한번 했어요. 뭐가 들어가요? 아, 푸시가 4개 있구나. 그렇지. 푸시가 4개 있어서 A, B, C, D를 푸시한다는 거구나. 이거는 저희가 뭐 정보처리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그냥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해시 함수 중에서 연산을 통하여 나온 결과로 주소를 취하는 방법은 이건 해시. 전 이거 재산 방법이랑 폴딩 방법이랑 웨딕스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2, 3번 중에 하나죠 일단. 이거는 그냥 감으로 봐요. 감으로. 이게 한국 시험의 특성상 막 키를 아니, 여러 자꾸... 부분으로 나눈다잖아. 그냥 그 디비전인 거야. 다 봐라 디비전이다 이거. 오케이 다 볼게요. 3번이네요. 아 3번이야? 폴딩이 뭐예요? 왠지 폴딩일 것 같았어. 접는 거지. 뭘 접어?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자료를 버블 소트를 이용하여서 정렬을 했을 때 한 아이트레이션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 이거 건이 괜히 재밌겠네. 최전공 아닙니까 이거? 건이 알고리즘. 건이 제가 풀어볼까요? 알고리즘. 갑니다. 이게 버블 정렬이 한 페어씩 앞으로 움직이거든요. 일단 96이 앞으로 가고 그러면 79, 79, 39 한 바꿔요. 59, 739, 67359. 4번 맞네요. 갑시다. 역시 비선형 자료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넌리니얼하다는 거예요? 리니얼 대략. Q 리니얼 하죠? 아니 스택도 데크는 뭐 DQ인가요? DQ? 덱은 덱이라고 덱이라는 하는데, 게 있어요? 덱은 Q에서 약간 앞으로도 빠지고 뒤로도 빠지고 그런 거 덱이라고 할걸? 아 그런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래프지 그래프. 그래프는 뭐 당연히 트리형이잖아. 그쵸. 해시에서 동일한 홈 주소로 인하여 충돌이 컬리전이 일어났네요. 충돌이 일어난 레코드들의 집합. 아 버켓. 버켓은 그거잖아요. 컬리전이 일어난 애들이 아니라 아 버켓이네. 충돌이 일어난 똑같은 레코드들의 집합. 그러니까 해시라는 게 어레이로 있으면은 그쵸? 각 어레이당 어레이 하나가 버켓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도움이 됐어요. 저는 충돌이 일어난 레코드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같은 버켓에 들어가는
충돌이라는 말은 아니지. 해싱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충돌이 일어난 거는 맞는데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거를 나눠야 되는데 그쵸.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버켓에서 중복으로 이렇게 여러 개 넣는 거니까 충돌이 아니죠. 이게 충돌이다라고 할 수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확인해 볼게요. 18번에 2번. 어 3번인데요? 거 봐. 헷갈린다니까. 레코드들의 집합. 신원이 뭐야? 해시에서 저 신원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 나 신원님 처음 들어보는데. 어 근데 신원님을 컴공에서 신원님이라는 저는 해시를 그러니까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하면서 신원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 저는 해싱하면서 신원님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는 아무튼 3번이래요 이거는 뭐 저희 뭐 몰랐던 거예요? 어 이거는 제가 그럼 다음 문제 1년의 연산 집합으로 DB의 상태를 변환시키기 위해서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작업은 아 이거 프로시저 프로시저예요? 어, 이거 써봐서 알아 써봐서 알아 어 잠깐만 아니야 이 DB의 처리 단위가 트랜잭션이잖아요 그죠? 그지 근데 쿼리문 여러 개 이렇게 합쳐놓은 게 프로시저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난 1년의 연산 집합이라 그래가지고 1년이 뭔데? 연산 집합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하나의 펑션. 트랜잭션에도 여러 가지 쿼리로 조합이 되니까 그거를 연산 집합으로 봐야 되는지 논리적 그렇다면 트랜잭션은 맞는데 그렇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나는 뭔가 여러 개라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서 이번은 전 트랜잭션으로 가고 싶어요 DBMS에서 논리적으로 이제 말을 할 때 트랜잭션을 프로시저 내가 알고 있는 프로시저는 실제로 쿼리문 여러 개를 이렇게 프로시저로 만들어서 한 번에 사용을 하고 답을 볼게요 모르겠네 헷갈리네 19번은 2번 트랜잭션 맞네요 그냥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단위가 뭐냐 어? 이거 DB 문제네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기술 일반 컴퓨터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 형성 병렬로 패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산 처리를 하두비지 하두비죠? 워낙 유명하니까 야 이런 문제가 나오네 어? 전자계산기 이제 DB 끝났어? 아 DB 어려워 아 DB 어렵다 좀 쉴까요? 좀 5분만 쉬죠